면역력을 지키는 비법. 쉣. 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 당장 구워 먹고 싶죠? 진짜 네. 맛있게 생겼다. 마블링 제대로네요. 네. 근데 중년의 면역력을 지키는데 이 소고기가 네.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백이성 씨께서 원하셨던 고기가 나와서 저도 박수를 쳤는데요. 소고기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네.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만 우리 그 외부와 싸워서 이겨내주는 세균을 이겨내주는 면역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냥 근감소증 상태로만 있어도 다행인데 이 근감소증 상태가 유발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5배나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여자들도 2배나 사망률이 높아 진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면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료가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 중에서도 그냥 단백질이 아니고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양질의 단백질 중에 대표 식품이 뭐냐? 그게 이제 소고기라는 소고기.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 외람되는데 선생님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고기 좀 드셔야 되겠네요. 저 너무 힘이 없어요. 제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예, 예. 노화가 시작됐잖아요. 강민 씨 고기 한 번만 먹으세요. 선생님 이러다 쓰러 드시겠어요. 많이 드시죠. 백이성 씨 조금만 드시고. 제가 그 관련해서 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이 야채는 음기를 보호하고요. 고기는 양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 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발현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 어때요? 양기가 떨어져요.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기운이 빠지게 되겠죠. 기운이 빠지면 이 팔다리 힘이 없으면서 몸이 차가워지면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더위를 많이 타고 찬 걸 막 좋아하고 하다가 나이 들수록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가 바로 양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이 고기를 먹게 되면은요. 양기도 보충하고 에너지도 올라가고 동시에 몸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단백질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이경석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식물성 단백질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필이면 황금장바구니 안에다가 요 소고기를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죠. 네. 앞에서 양질의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단백질이라고 똑같은 단백질이 아니고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은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이 불완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몸에서만 만들어주고 음식으로 꼭 먹어야 돼서 너무 중요해. 그래서 필수라는 단어를 붙여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그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다 들어있으면 완전 단백질 그리고 조금 한두 개가 부족하거나 두세 개가 부족하면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먹는 좋다고 하는 채소에도 당연히 단백질이 들어있고 쌀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 두세 종류, 세네 종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 단백질에 속하는 거고 좋다고 하는 완전 단백질의 이제 대표가 또 소고기라는 거죠. 보통 동물성 단백질들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내 장년층과 노년층의 그 육류 섭취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 13.3%가 빈혈 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고기에는 식물성에는 이제 없는 그런 동물성 철분. 그걸 우리가 햄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햄철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빈혈을 막아주고요. 또 혈색소를 이렇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고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